이거 해볼게요. 덮밥. 여기 뭐였지? 에그폭탄 덮밥. 여기 진짜 너무 맛있어서 펀치 시키는 줄 알았어. 항상 안 찍은 날도 진짜 많이 먹고. 매콤 삼겹? 그게 가장 내 스타일. 아 맞다, 이거 리뷰 이벤트. 리뷰 이벤트 받고. 그리고 김치 우동까지 시켰다. 빨리 먹고 오늘은 쇼룸에 갈 거야. 오늘은 데이트를 할 겁니다. 누구랑? 지현이랑. 지현이랑 같이 쇼룸에 갈 거야. 아, 나 이번에 영양제 너무 잘 챙겨 먹는 것 같아. 오늘은 친구들이 엄청나게 궁금해했던 힙펌. 힙펌화를 하고 싶은데 지금 머릿결이 별로 안 좋아서 아마 내가 원하는 그들이 원하는 그런 느낌이 안 나올 것 같단 말이야. 쉬쉬하고 컬이 잘 안 살 것 같은 느낌이라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촘촘하게 생긴 빗이 아니면 못 빗겠어. 일단 앞머리 섹션을 잡아. 그리고 한 5초. 이거 너무 높은 온도로 하면 별로 안 좋더라고. 그리고 내리고 약간 들면서 5초. 그리고 내리고 다시 들면서 5초. 그리고 다시 들면서 5초. 이렇게 하고 열을 좀만 식혀주면 그냥 끝입니다. 뭐 어려울 게 없어요. 아니 근데 사실 이거 별거 없어가지고 그냥 없잖아. 공원목 들어가면 보이는 거라서 이게 뭔가 팁이 있을까 했는데 그래도 혹시나 내가 아는 걸 모를 수도 있으니까 한번 영상을 찍어보고. 아 이제 여름 돼서 힙펌 무조건 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원래는 반반씩 섹션 나눴는데 아 요즘 너무 귀찮아서 그냥 손으로 적당량 잡아서 위아래로 나눠. 넓은 양은 한 7초 정도도. 그럼 열 전달이 좁은 양보다 좀 적게 되더라고. 이렇게 하면 끝이야. 이렇게 하고 살짝만 식혀줘 이렇게. 이게 끝이야. 어 말고 뭐 해, 알려줄 게 없어. 됐어 됐어. 이렇게 하면 된다고. 오늘은 리빌기로 롱폼 좀 긴 영상을 보고 싶다고 해서 내가 리빌기 긴 버전을 준비를 해봤거든. 내가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요즘은 속광, 약간 윤광 이런 메이크업이 유행이잖아. 헨스에서 로글로우 메이크업 컬렉션이 나왔어. 그리고 내가 코덕으로서 오늘 내가 바를 립이랑 블러셔는 요즘 빠진 헨스 제품으로 한번 해볼게요. 바로 시작할게. 나 광택 미쳤고. 네? 이렇게 좋네. 다음은 립. 와, 너무 예쁘다.
영광 미쳤지? 너무 예뻐, 진짜 어떡해. 오늘 베이스도 힌스로 했거든. 스킨글로우 쿠션 이걸로 했거든. 이게 광이 되게 예뻐. 나 요즘 광에 그냥 꽂힌 것 같아. 너무 예쁘다. 나 다른 옷에 입었었는데 그때보다 흰색이랑 너무 잘 맞고 완전 봄 느낌 물씬 나는 그런 느낌이야. 이제 이렇게 나가볼 거야. 아니다. 택배 왔는데 요거 시킨 게 왔거든? 이클립스 배맛? 배맛이 진짜 맛있더라고. 당첨해서. 이거 약간 요물이야. 어우, 앵글이 너무. 아까 그 원피스 입어줬고, 아까 다 보고 있는 신발은 부츠를 신어줄 거야. 아니, 화각이 잘 안 나오네. 나나? 이렇게 입어주고. 부츠를 신어줄게. 좀 헐었어, 중고를 사가지고. 여러분, 중고를 사면 좀 싸게 살 수 있습니다. 다들 새 제품만 고집하지 마시고, 중고도 사시고. 스탠드 오일 이번에 제업하고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거 진짜 깔별로 쟁이고 싶어. 이거 빨간색도, 버건디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립 챙기고, 앞주머니에 넣어야겠다. 이게 끼나 완화네. 오히려 간지도 없어지고. 티치 카메라 챙겨가고, 이것도 챙겨가고. 어머, 이거 주머니가 없었구나. 지갑, 여기 있네. 지갑 챙기고 나가보겠습니다. 나 너무 피곤하거든? 화이팅을 해줘야지. 오늘도 화이팅! 개웃기네. 이거 해주는데. 와. 개비싸네. 7,900원이야? 나는 뭐 샀냐면. 아이씨. 아, 너 야구걸레기잖아. 아, 나도 이거 사주지. 아, 진짜. 아니, 야구 안 좋아하나. 아니야, 나 이제 좋아해보려고. 촬영하다, 촬영하다. 우리 새끼 때려. 아, 저 개웃기네. 얼굴 따라봐, 이거. 빨리 봐보라고. 얼굴 따라봐. 내 얼굴 인식했어. 내 얼굴 인식해, 막. 네 얼굴 인식해. 아니, 나 인식해. 나 눌러도 안 되는 거냐? 그렇지? 나, 아니야, 왜 자꾸. 어, 지붕이다, 지붕이. 아. 아니, 이거 짱이다. 그치? 나 봐봐. 나만 봐. 좋지? 어, 멋있지? 어. 그리고 화질이 엄청 쩔어. 아, 나 물고기 광 좋아해. 어. 와. 야, 이제 날 봐봐. 날 봐봐. 아니, 아니, 무조건 언니만. 아, 그렇지. 아, 아니, 어떻게든 언니만 찾아. 날 인식인 걸 아나? 내가 주인인 걸 아나? 언니가 주인인 거 아나 봐. 아니, 그게 아니라 카메라를 새로 샀는데, 언니만 따라다녀가지고. 너무 예쁘다. 내가 요즘 핑크 셔츠에 꽂혔거든. 아니, 근데 요즘 이 스트라이프 셔츠 너무 예쁜 거 같아. 그치? 수박 같아. 언니가 입는 옷 스타일이랑 비슷한데? 너무 예쁘다. 이런 디테일이 언니랑 잘 어울려. 이쪽. 이게 얼굴이랑 더 어울린다. 바지는 사이즈가 남자 사이즈예요? 남자 사이즈로 나오긴 하는데. 언니 완전 저스틴 비버처럼 입을 수 있잖아. 내가? 그게 가장 작은 사이즈인가요? 구경하고 있어. 아. 아, 감사합니다. 아닌데, 예쁜데? 그래? 언니야, 핏 너무 예쁜데? 좀 잘라. 앞에 봐봐. 나 봐봐. 네, 아니, 너무 예쁜데? 너무 예쁘다. 아니, 이 티도 너무 잘 야, 어울려. 티 안 보여. 대박. 오, 예쁜데? 난 이런 액세서리가 제일 좋아. 언니, 넥타이도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아니, 난 바지 너무 좋아. 왜냐면 이 워싱이 너무 딱 예쁘게 떨어져서. 언니 잘라. 신발 예쁘시다. 그치? 나도 예쁘다고 방금 했어. 신발 아디다스. 어, 귀여워. 잘 어울리죠? 네. 머리랑. 어. 근데 이러고 지금 나가시면 바로 벗어요. 아, 그러면 여기 구매를 잘. 바지가 너무 예뻐. 지금 이게 첫장. 봐봐, 이거 이쁘잖아. 나는 그리고 이 떨어지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 빨간색이 이뻐. 나 빨간색 원래 좋아해가지고. 나 빨간색 좋아한다. 약간 정열적인 분들이 빨간색. 저 정열적이에요. 제가 정열 씨를 좋아하거든. 정열을 좋아하는 분. 이시세요. 이거 좋다. 나 이게 더 좋다. 근데 이거 입는 날엔 얘를 빼고. 사진 한번 찍을까요?
진짜 이게 잘 어울리지 않아요? 여러 자켓만 바꿔 입는 걸로. 네. 벨트도 좀 길죠. 네. 조금 비싸요. 네. 예쁘니 13만. 그럼 바지만 하나. 그리고 여자친구 책에 심이라고 이게 웨스턴이. 그런 거 되게 괜찮다. 그치. 항상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집에서 왔어요. 두 분 다 집에서? 네. 바지를 구매했습니다. 바지 너무너무너무 마음에 들었고, 솔직히 벨트랑도 어울리긴 했는데, 다 사면 38만. 근데 아까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아, 맞다. 이따 가서 배워. 아, 내가 지금 갑자기 생각났지, 이거. 갑자기 어떻게 생각이 나지? 아, 갑자기 버스 생각이 나. 자, 매보세요. 오, 오, 오. 어, 뭐야? 아니, 뭐야? 어, 뭐야? 진심 놀랬음. 원래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모르는 척한 거지? 아니야. 근데 이거, 아, 줌도 되는구나. 니 그래가지고, 니 이렇게. 어. 나 어쩐지, 나, 아니, 근데 이 지금 올려. 아니, 어, 머리카락 빼봐. 어, 이게 더 예쁘다. 이게 누나? 아. 뭘 했잖아. 마음에 드는 거지. 나도 답답하지. 지은이랑 효겸이랑 같이 온대? 몇 시 온대? 그거 안 물어봐. 어, 늦게 와요, 내가. 아침에 일을 갔다가 오는데. 청쇠. 청쇠 유명한 맛집. 와, 여기 한 분도 있어. 한정선. 너 내일 일정 뭐 있어? 나 내일? 어. 일 가, 알바. 아침에? 맛있네. 내가 어제 너 어. 왔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아니, 여기 뭐야? 나 외국인 줄 알았어. 여기 외국인 진짜 많이 와. 아니, 외국인이 뭐야? 아니, 나 여기 외국인 줄 알았어, 진짜. 짱이다. 여기가 카페야? 어, 여기 카페고. 어, 사람도 엄청 많은데? 여기 날씨 좋은 데. 아니, 여길 어떻게 찾았대? 사람 많아. 아, 바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었군. 아, 어제도 바로 먹을 수 있었는데. 나봐. 진짜 개웃기네. 한번 나봐. 어. 방금 다시 앞에 먹어. 나파게 진짜 레전드. 이게 레전드다. 뭔 느낌인데? 내 원투라는 거야, 이게. 요즘 이런 의식이 너무 빠졌어. 어, 미쳤어. 근데 나는 언니 룩이길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나도 옷을 입을 때 취할 때 좀, 아, 예를 들어 이런 옷은 룩이길 같은 걸 보면서, 아, 이런 스타일 괜찮겠다. 칭찬해. 그런 맛이 있어.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오. 얼마야 카메라? 그게 제일 중요하다. 맞다. 와, 저렴한 카메라랑 조그만 거 버릴 때도 더 비싸지. 이걸 내보낼지 모르겠지만. 어. 진짜 100%야. 오늘은 요거를 해볼 거야. 전화 안 받잖아. 왜? 인스타로 영업당했어. 오늘 약간 이게 좀 과해 보일 수 있는데, 이따가 다 입으면 약간 긱시크로 입을 수 있어. 약간 괴짜인데 시크한 룩으로 한번 가볼게. 오늘은 쿨톤으로 립일기 길게 찍어볼 건데, 약간 앙큼한 혼종. 립일기와 브이로그의 그 중간 어딘가.
이렇게 오늘 리뷰기까지 다 찍어봤고 울령에서 단독으로 첫 런칭 프로모션 진행 중인데 요 립에는 그냥 돈 주고도 살만한 요 립 펜슬을 원 플러스 원 이렇게 주고 요 치크는 사면 아까 쓴 요 퍼플을 준다고 합니다. 진짜 이번 프로모션 진짜 대회자인 게 립 펜슬 그냥 주는 거야 이거 사면. 그래서 이번 프로모션 진짜 해자야. 근데 선착순으로 조기 증정이라고 하니까 지금 달려가야 돼. 그리고 오늘도 내가 안구들을 위해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늘 흔쾌히 제의를 드리면 흔쾌히 오케이 해주시는 그 힌스 모든 관계자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계신 방향으로 제가 절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번에 힌스했던 이벤트처럼 힌스 제품에 대한 기대평을 적어주고 구글폼으로 인증을 해주면 힌스 신상립 노글로우 젤 틴트랑 그리고 같이 매칭해서 쓸 수 있는 립까지 같이 선물로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벤트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 맞다. 내가 지금 갈 곳은 피크닉 김밥 가서 지연이를 통해 그저께 만난 지연이를 통해 알게 된 폭염이랑 지은이 은지라고 면면 만나러 가서 얘기 좀 나누고 김밥도 먹고 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나가볼게요. 약간 깁시크 느낌으로 입어봤고요. 잠시만 왜 카메라가 정신을 못 차리니. 정신 차려. 됐다. 이제 됐다. 오늘 너무 마음에 들어. 약간 깁시크 느낌에 정확히 맞는 느낌이거든요. 바지가 원래 지푼 바지인데 이게 쇼핑몰에서 단종이 됐나봐. 품절이 됐나봐. 그리고 조이백 나 이거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 나 보부상이 맞나봐. 색깔도 너무 이리저리 다 어울리고 오피스에도 어울리고 이런 룩에도 어울리고 그리고 이거 약간 이 런웨이 티켓이라는 거 옷인데 하여튼 이게 진짜 개이쁘거든? 내 스타일 완전 저격이야. 그리고 라인도 되게 이쁘게 잡혔다고 해야 되나? 약간 여자 옷 되게 잘 만드는 거. 저번에 수민 언니가 갑자기 사준 요 플래시 슈즈 드디어 신어. 이것도 계속 쓰고 싶었는데 신고 싶었는데 아, 아까워 아까워 하다가 이제야 신어. 이렇게 하고 나갈 겁니다. 람쥐 그러면 오늘도 화이팅! 문을 열어라.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다. 나는 기현지가 저거 저번부터 자꾸 침 흘려가지고 지갑 봐봐. 동전지가? 합부! 겁내 나라. 몇 시에 오신다는데? 아 대박! 와 대박 오빠! 어? 오빠 대박! 지현이가 내 거 티켓팅 해줬어. 아 안 돼. 하하 저 혼자 아쉽지만 저 혼자 야구를 보러 가겠습니다. 아 뭐야. 하나랑 랜더스 경기입니다. 지현이 어떻게 했대? 지현이 그냥 했는데 딱 됐대. 어디서? 그냥 집에서. 어떤 놈이 그랬어? 어떤 여자가 그랬어? 조금 매운데 매워서 계란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 불어먹. 불어먹 괜찮아? 너무 맛있으면. 안 달지 너무. 안 단데? 나는 달까봐. 아니 좀 달아도 돼 매우면. 그래도 안 돼. 이제. 오케이. 피자 더 빨리지. 살지 말지. 혹시 기분 좀 좋으세요? 아 그렇군요. 아, 잘 먹겠습니다. 라면 너무 맛있어요. 좋은 것 같은데? 오랜만에 먹으니까 더 맛있다. 한 시간 딱 빨리 하고 김밥 먹는 거지. 내가 해봤잖아 한번. 인원은 한번 들어올 때 줄겠는데? 줄 서지. 일단 5명.
몇명 못 봤잖아. 애교 뺑면 절대 안 와. 지현이한테 물어봐야겠다. 잠시 집으로 올라왔다. 아 근데 좀 추운 것 같기도 하고. 이따가 다시 일어나는 걸. 근데 너네 되게 특이하다. 왜요? 너네 웬만하면 좀 안쪽으로 앉거든? 왜요? 아니 그렇기도 하고 여기 붙어있어. 너무 많이 먹는데 어떡하지? 매운 거 잘 먹는다 했나? 오빠 우리 그거 하나만 써줘. 잘 보이지도 않아. 뭐 하세요? 뭐 하세요 님? 저 너무 생각 하다가 다 생각 다 뜨심.